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서울 답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답방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갈등의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일부 국민들의 부안 내동이 우리 전체 국민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답방은 올해 연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2월 중순 이후가 지나고 있고 이제 남은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도 답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점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전처럼 처음 평양 만남에서 볼 때처럼 그렇게 긴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답방이 상당히 미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 청와대는 많은 가짜뉴스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께서 북한을 곧 방문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것이 대서특필이 되고 무슨 평양에 성당이 있니 없니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밝힌 바로는 2019년도에는 전혀 방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곧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처럼 계속 호언장담했던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우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미국 수도가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에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워싱턴 DC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그때 그 동상들의 모습이 굉장히 머리에 각인이 됐습니다. 미군들이 철모를 쓰고 그리고 우위를 입고 총을 들고 정찰에 나서는 그런 생생한 모습이 동상으로 재현되어 있고 그리고 담벽에는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한국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담벽에 있는 Freedom is not free,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는 그런 글귀에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었던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숙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여러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비도 와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2,300명의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참전국은 16개 나라지만 이곳에는 11개 나라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신 유해들이 그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운트 수로라는 그런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폭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도운트 수로라는 것은 호주에서 참전한 17살 도운트 이병에 관해서 만든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도운트 이병은 17살로 참전했습니다. 참전해서 우리나라에 온지 13일 만에 연천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엔 평화공원에서 도운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잉어들이 놀고 있습니다. 평화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인가 도운트 씨 가족, 고인 도운트 씨의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것을 만들어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도 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서로 상호간의 표현이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과도 발생했고, 전쟁 미망인도 발생했고, 그리고 상이용사, 그리고 이산가족, 수많은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일부 가족들은 비밀스럽게 접선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 가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산가족 상봉은 큰 중요한 테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이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을 때 자신의 나이 51살을 74살로 고치고, 그리고 자기 모친과 함께 이모를 만났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그대로 넘어갔지만, 이 부분도 한 번은 제대로 파헤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6.25 전쟁,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전쟁은 요즘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는 정도로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T-34 탱크 200여 대를 동원해서 그 당시 38도 38선을 향해서 물밀듯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방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 군인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6.25 전쟁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그리고 민간인들이 80만 명이 그렇게 숨지거나 실종,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전사에서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인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도 상당히 크지만,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특히 미군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 미군 사망자가, 전사자가 5만 4천 명, 그리고 부상자가 68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연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3년 이상 계속된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참전해서 이렇게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만일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돼서 파병을 했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몇 명만 전사해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 된다, 파병 중지다, 이렇게 우리는 중지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 미군 장병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5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불만 없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자식을 보냈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뜻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요즘도 미국인들의 그런 정신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비어 군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에 여행을 가서 어떤 선전물을 훼손했다고 그렇게 근거돼서 북한에 억류가 됐습니다. 1년 5개월 억류가 되고 그 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5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귀국해서 6일 만에 숨졌습니다. 북한에서 여러 가지 고문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 때문에 정신이 마비되고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오트 원병 군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보다 더 고마운 것은 이렇게 만든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탈북자들과 같이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오토 은비영군 죽음에 관해서 북한이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447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대해서 손대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것입니다. 1조 240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토은비역 부모님들이 북한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소송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악랄함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알리고 이런 사항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 17일 현지 시간입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탈북자 지성호 씨를 백악관 크리스마스 연회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 연회장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저명인사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가고 싶은 곳이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참 초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탈북자를 초청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를 마치 배신자처럼 봅니다. 굉장히 아주 낮게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호 씨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나는 탈북자 한 명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3만 명 이상의 탈북자를 모두 초청한 마음으로서 당신을 초청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탈북자 인권, 미국이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다시 결의안을 채택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연 14년째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쁜 감정, 그리고 김정은이 인권 유린의 죽음이란 그런 사고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들이 김정은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이런 대한민국을 답방하려고 해도 굉장히 겁이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엔 총회에서 이런 결의가 나니까 북한에서 파견한 김승 대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도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순서도 아닌데 발언을 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7개 단체에서 김정은 환영 단체가 모여졌고, 그리고 11월 29일 날인가, 146개 이런 단체에서 환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공공노조도 있고, 그리고 정규조도 있고, 노점상 무슨 연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단체가 망라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세계에서는 김정은과 북한을 왕따, 아주 단체적으로 따돌림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 뭐 이상하게 그냥 숭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이상한 나라다. 왜 저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철수를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고, 주식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이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좀 하더라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공영방송들도 상당히 잘못이 많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김정은 환영이란 그런 노골적인 음성과 비디오가 그대로 노출되고, 이보다 앞서 MBC에서는 김정은 지지도라고 그랬습니까? 선호도를 했습니까? 이것이 77.5%가 된다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을 답방하지 않으면 무슨 뭐 자기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계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지금도 많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계속해서 많이 높이고, 그주 52시간 근무 시간 제한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도 죽고, 지금 중소기업도 죽고, 대기업도 어렵고, 경제 전망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 우리가 이를 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답방,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온다 해서 우리에게 뭐가 좋아질까요? 지금 안보는 더 어렵고, 그리고 세계의 이목은 우리를 굉장히 낮춰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네 나라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잘 아는 사람이 에티오피아도 가서 출장을 갔었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 왜 망치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한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격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 갈등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사건, 사고는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현재 제대로 상황한 것이 없습니다. 20일 날에는 택시에서 또 파업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김정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김정은 뭐가 필요합니까? 김정은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그리고 이복형도 죽이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 친구가 와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신경을 좀 줄이시고, 우리 경제를 좀 살리고, 국가 안보도 좀 제대로 챙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이 특검반 사찰 문제도 굉장히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방팔방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애국집회도 좀 참여를 하고, 많은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국민 차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꼭좀 행동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